네, 안녕하십니까. 발언 적성팀의 강사 김영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4에 해당하는 이제 지각 속도력에 대해서 이제 해설 강의를 좀 하도록 할 텐데요. 이 지각 속도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에 해당하는 기호라든가 뭐 문자라든가 뭐 아니면 알파벳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형태들이 있는데 이 형태들의 문자를 얼마만큼 같은 경우 또는 다른 경우가 얼마만큼 다르거나 아니면 뭐 같냐 다르냐 아니면 같은 게 몇 개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찾아내는지 인지하는 능력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의 유형 자체는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유형 자체가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실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는 부분인 만큼 여러분들이 꼭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내려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해설 기출 문제랑 여기 나와 있는 실전 예상 문제를 통해서 이 해설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요 부분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부터 볼게요. 기출 문제를 한번 봅시다. 기출 문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1번에 다음 보기의 왼쪽과 그 다음에 오른쪽 기호의 대응을 참고해서 각 문제의 대응이 같으면 맞음, 틀리면 틀린 걸 선택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기를 보니까 MAKC 뭐 EJLS 뭐 이런 기호가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얘네들이 기호가 잘 연결이 돼 있느냐 아니면 잘 안 돼 있느냐 이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에 보시면요. 1번에 보면 MAKC라고 돼 있죠. 여기는 MAKC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 MAKC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죠? MAKC라는 걸 찾아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얘랑 대응이 돼야 돼요. 그죠? 얘랑 대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FHUZ라고 돼 있네요. FHUZ라고 돼 있는데, FHUZ 같은 경우에는 기호를 찾아보니까 1에서 이런 형태로, 그죠? 이런 형태로 지금 기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JQIP네요. JQIP. 이렇게 들어가 있죠. JQIP는 지금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역시나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AIO라고 되어 있네요. 카이오인가요? CAIO는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ASKN이 다시 이제 나와 있는데 ASK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SKN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고 이렇게 기호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해봤더니 오른쪽을 비교해볼까요? 이게 맞죠? 이 부분도 제대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제대로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얘도 연결이 제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연결이 제대로 돼 있네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얘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틀림. 문제는 단순합니다. 그쵸? 기호 제대로 찾니 못 찾니 그걸 묻는 문제니까 얘는 지금 어때요? 잘못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틀림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CAIO라고 되어 있는데 CAIO 아까 위에서 찾았었죠? 위에서 찾았었는데 여기서도 이미 한번 찾았잖아. 여기서도 한번 찾았으니까 CAIO는 그대로 들어와야겠네요. 그 다음에 MAKC도 어때요? 여기서 찾았었죠? 이것도 맞았었잖아. 그러면 MAKC도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EJLS 같은 경우에는 EJLS가 어디 들어가 있나요? 거기 두 번째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QWXB를 볼까요? QWXB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 거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YVEP라고 되어 있네요. YVEP. YVEP는 어디랑 연결이 되냐? 밑에 두 번째죠. 밑에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기호 표시랑 같은지 한번 봅시다. 얘 같나요? 얘 같네요. 얘도 같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얘도 같죠? 얘도 같고, 얘도 같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맞음이야, 그러면. 됐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QWXB, QWXB 여기서 했죠? 그죠? 이쪽에서 했잖아. 그러면 얘도 QWXB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A, 그 YVEP, YVEP는 어디서 했었나요? YVEP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두 번째 역시나 했었죠? 그러면 YVEP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돼 있고 같이 연결이 돼 있겠네요. 그 다음에 FHUZ, FHUZ는 여기 있네요. 그럼 FHUZ는 FHUZ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얘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연결이 됐겠네요. 그 다음에 ASKN, ASKN 얘도 많이 봤었던 문자네. 그죠? 많이 봤었던 문자예요. 어디랑 연결이 되느냐? 얘랑 연결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CAIO, CAIO가 있네요. CAIO 같은 경우에는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연결이 제대로 돼 있느냐 보니까 3번 볼게요. 연결 제대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YVEF 연결 제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때? 틀렸네요. 그럼 얘는 틀렸습니다. 얘는 틀렸어요. 기호가 잠문 연결 돼 있죠. 거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에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기호가 틀렸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어떤 순서 자체는, 의미 자체는 굉장히 어때요? 단순하죠? 여러분들이 빨리 찾는 부분만 필요합니다. 자, 얘도 한번 볼까요? EJLS를 한번 보죠. EJL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뭐라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ASKN 자주 보이네요. ASKN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 직사각형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QWXB, QWXB는 역시나 정사각형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JQIP, JQIP, JQIP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FHUZ, FHUZ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4번에 얘는 연결 제대로 돼 있나요? 제대로 돼 있고, 얘도 돼 있고요. 얘도 연결 제대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얘도 어때? 제대로 돼 있고, 이쪽도 어때? 그럼 얘는 맞아. 얘는 1번이야.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YVEF라고 돼 있네요. YVEP죠, 참. YVEP는 이렇게 연결돼 있네요. YVP. 그 다음에 CAIO, CAIO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ASKN, ASKN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FHUZ, FHUZ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MAKC, MAKC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연결돼. 자, 옆에 보기를 볼까요? 이쪽도 돼 있고요. 제대로 돼 있고, 얘도 돼 있고, 얘도 돼 있고, 얘도 제대로 돼 있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맞는 거야.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호의 대응 관계만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대응 관계만 잘 찾으시면 되고,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세요?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볼까요? 6번은 봅시다. 6번. 6번에도 이제 이건 일단 그 단어를 번호에다가 연결을 시켜놨어요. 단어를 번호에다 연결을 시켜놨는데 거기 보면 주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가족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식솔, 그 다음에 현무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나 얘네들이 어떤 단어의 뜻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작을 찾아보니까 여기가 얼마야? 70이야. 가족을 찾아보니까 얼마예요? 여기는 19야. 식소를 찾아보니까 얼마야? 83이거든. 그 다음에 현무를 찾아보니까 얼마야? 61이야. 그럼 7019, 8361이 연결이 돼 있느냐? 이것만 확인을 하면 돼.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제대로 돼 있죠. 그럼 얘는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죠.
7번에 첫 번째 가정 들어가 있죠? 가정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솔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청룡,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백호라고 돼 있어요. 가정은 몇 번인가요? 23번이죠. 그 다음에 가솔은 몇 번인가요? 47번이죠. 청룡은 몇 번인가요? 56번이고, 백호는 24번이네요. 자, 얘네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봤더니 2, 3, 4, 7, 5, 6, 2, 4. 얘도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얘도 맞죠? 자, 그 다음에 8번을 봅시다. 8번을 보면 식솔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솔,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현무, 그 다음에 주작. 이렇게 들어가 있죠. 식솔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에요? 83번. 그 다음에 가족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19번. 현무는 몇 번이 돼요? 61번. 주작은 몇 번이냐? 70번이죠. 그럼 83, 그 다음에 그 19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봤더니 지금 식솔이 19번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얘는 몇 번이야? 2번. 틀림이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하기 위해서 번호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연결을 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식솔 몇 번, 가족 몇 번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가셔야 됩니다. 8, 3, 1, 9 이렇게.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도 한번 봅시다. 9번을 보시면요. 백호 가정돼 있죠. 바로 글자를 써볼게요. 백호는 몇 번이 와야 돼? 24번. 가정은 몇 번이 와야 돼? 23번. 그 다음에 주작은 몇 번이 와야 돼? 70번. 청룡은 몇 번이 와야 돼요? 56번이 와야 된다. 56번이 와야 되는데 청룡이 지금 47번에 들어가 있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틀린 거죠.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가족 주작을 한번, 가족 몇 번이 와야 돼? 19번. 주작은 몇 번이 와야 돼? 70번. 그 다음에 현무는 61번이 와야 되고, 가솔은 몇 번이 와야 되냐? 47번에 와야 됩니다. 19, 70, 61, 47. 얘는 맞네요. 얘는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대응 관계를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만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시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11번을 한번 봅시다. 11번을 보시면 지금 이제 문자, 기호, 숫자에서 나열된 제시된 특정 문자, 기호가 포함된 애들이 몇 개냐? 개수 찾아내는 거예요. 개수. 그죠? 개수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문제에서 똑같은 기호가 몇 개가 되느냐, 똑같은 숫자가 몇 개가 되는지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도 깜빡이시면 안 돼요. 눈을 부릅뜨고 걔네들 채 어떻게 해야 돼? 개수를 똑같은 그 개수만큼 정확하게 그 구하셔야 됩니다. 한 개만 잘못 써도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11번 한번 봐봐요. 지금 11번에 보면 이제 3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이 3을 찾아내실 때 7, 8, 3, 0, 2, 0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왼쪽부터 어떻게 한 번에 쭉 개수를 세서 거기 7, 8, 3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중간에 3 밑에 보면 3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8, 7, 3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끝에 쪽에 3이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됩니다. 3은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문자이기 때문에 아마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4개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도 한번 볼게요. 12번. 12번에 보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뭘 찾아내래? 여기 니은은 찾아내는 거죠. 그럼 여기는 나의, 글씨가 이상하네요. 나의 살던 고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꽃피는 산골이라고 되어 있죠. 꽃피는 산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나는 뭘 찾아내야 된다고? 니은이 들어간 걸 찾아야 되잖아. 그럼 니은이 들어간 거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한 개,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서 세 개, 그 다음에 는에서 니은이 두 개 있네요. 여긴 이렇게 되어 있고. 됐나요? 그럼 총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출 문제들의 내용을 지금 봤을 때는 어때요? 기호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대응을 시켜서 걔네들이 기호를 연결이 잘 됐느냐를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때요? 단순합니다. 유형은 꽤나 단순한데 시간 내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개수로 하나만 잘못 센다거나 아니면 모양을 조금만 잘못 보게 되면 어때요? 바로 틀려버리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호와 숫자의 대응 관계. 그리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같은 문자 또는 같은 기호, 같은 숫자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시간에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찾아낼 때는 눈도 깜빡이시면 안 됩니다. 그거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유형 자체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를 풀어볼 건데 실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유형 자체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고요.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떻게 스탑워치를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차단하는 연습을 계속 맹 연습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냥 똑같은 거 찾아내겠거니 라고 하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찾아내면 그건 아무 연습이 되지 않아요. 뭐 1분이면 1분, 2분이면 2분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오히려 연습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집중적으로 잘 체킹을 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됐죠? 자, 지금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그 다음 강에서는요. 실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하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어떤 유형을 조금 더 익히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